웃어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Thunders의 뮤직비디오가 하나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듀엣이에요. 처음 보는 가수가 있는데 유튜브에 검색을 하니까 굉장히 유명한 가수분이시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름을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저는 영어식 발음으로 읽을 건데 몽골어식 발음은 또 약간 다르더라고요. 킥식다라이? 이렇게 읽어야 되나? 아 진짜 어렵습니다. 이 곡의 제목은 Zero Hot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좀 광고성 음악으로 보여지죠? 여기 Life City라는 이 브랜드를 홍보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뮤직비디오인데 굉장히 펑키한 바이브, 펑키 비트가 되게 인상적인 곡이었습니다. 가사가 올라가져 있길래 지금은 댓글에 가사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구글 번역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뭐 요약하면 나는 너와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난 너와 함께야, 약간 이런 좀 긍정적인 바이브의 예 커플송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펑키 비트, 레트로한 비트들을 뭐 브루노 마스 같은 아티스트들이 요즘 팝 음악씬에 유행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사실 이런 비트를 듣는 게 굉장히 좀 낯설지는 않죠. 되게 이런 비트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Thunders의 그 바이브가 그의 음악을 들어오면서 느낀 거는 좀 무겁고 어두웠던 음악들이 많은데 이거는 굉장히 또 밝습니다. 의외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m. 이 기타 사운드가 아주 펑키함이 있네. 오. 되게 무거운 목소리인데도 이런 비트에도 곧잘 어울리네. 약간 멜로디가 한국의 가요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랑도 좀 비슷한 점들이 있어서 되게 들으면서도 낯설지가 않아. 아, 저 맞다. 이분 유튜브에 검색하니까 이분이 보이스 오브 몽골리아? 거기에 출연하신 영상을 우연하게 봤는데 가창력이 폭발적이시더라고요. 오, 놀랐어요. 오케이. 오. 와, 되게 뭔가 예전에는 갱식 같은 그런 트랙들을 많이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랩하는 모습이 또 좀 신기하게 보인다. 다리 저렇게 올려놓으면 여자친구한테 혼납니다. 예. 되게 이분의 목소리가 그냥 되게 시원시원해가지고 들으면서도 되게 좀 청량감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오케이.
뭔가 이분의 바이브는 노래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걸 들으면 약간 머라이어 캐리?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 곡 멜로디가 누구나 다 흥분하면서 즐길 수 있어요. 좋아. 딱 파리 트랙이야 이게. 그리고 되게 훅에서 이분의 목소리가 되게 좀 세련되면서 섹시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 아, 이 일렉기타 사운드가 너무 좋다. 약간 펑키 디스코 같은 그런 거 있죠? 좋은데요? 커플송인데 두 사람의 그 케미스트리라고 해야 되나?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찾아보니까 던더즈가 이분과 콜라보한 게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예전에도 자주 협업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두 사람의 그 콤비네이션이 되게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음악 생활을 왜 20년 정도 함께한 듀오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게 죽이 잘 맞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도 있었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굉장히 상호보완적이에요. 던더즈는 되게 좀 목소리가 낮고 약간 중후한 느낌인데 이분은 되게 맑고 시원하면서도 되게 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딱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되게 좀 상호보완적인 느낌이랄까? 되게 좋은데요? 사실 제가 힙합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흑인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소울, R&B, 펑크, 디스코 뭐 이런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태어나기도 한참 이전에 있었던 뭐 방송들이 뭐 소울 트레인 같은 것도 막 유튜브에서 막 찾아보고 막 그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운드가 굉장히 낯설지가 않고 그리고 멜로디 같은 부분들을 들어보면 한국의 옛날에 막 K-POP 음악의 약간 정서와도 약간 좀 비슷한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서도 외국인인 제가 들으면서도 굉장히 낯설지가 않아서 되게 좀 친근한 느낌도 많이 드는 곡이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